준비돼. 말 그대로 근육의 근을 써서 비대, 비대해지다, 커지다 해서 근육이 커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근육이 커지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어떠한 방법, 뭐 노하우, 그쵸?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똑하게 운동을 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 마랑이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 많이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근형질, 근비대, 뭐다? 근형질, 근비대라고 하고요. 소위 근소포체 근비대라고도 이제 일컬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비대는요, 근원섬유 근비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비대를 일으키는, 근육이 커지는 이러한 증상을 이제 말할 때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 자극입니다. 근육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이제 뭐 10kg로 뭐 10번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항상 10kg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 이미 내 이제 팔 운동, 이 운동을 할 때에 내 근육들은 이 10kg에 적응이 돼 버려요. 하면 새로운 경험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수학의 실력이 늘으려면 1 더하기 1, 뭐 1 빼기 1, 뭐 1 곱하기 1도 배워야 되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배워야 돼요. 순차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지. 주구장창 이제 더하기나 뺄셈이나 이런 거 배우면 실력이 향상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 자극,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kg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것을 다 조종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하면 12kg라든지 13kg라든지 점점씩 이제 무게를 늘려서 근육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어렵게 말 안 할게요. 위성세포라고 해요. 위성세포는 뭐냐면 위성세포, 세틀라이트 이제 셀이라 그래요. 위성세포, 근육 근가 근섬유 안에, 좀 이따 사진을 보여줄 건데 근섬유 안에, 그러니까 근육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 그래서 위성이라 불러요. 우리 지구 바깥에 있다 그래서 위성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세포는 근육 바깥에 있다 그래서 세틀라이트, 위성세포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손상된 골격근이 손상됐을 때, 근육이 손상됐을 때 와서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위에 근육을 덮고 이래서 근비대가 초래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근 자극이다.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 손상이에요. 말 그대로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자극이 아닌 손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뭐 넘어졌어, 다리가 까져요. 다리 까지면 바로 팍 낫는 게 아니에요. 딱지가지고 그 딱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딱지가 왜 짓냐면 이 병균이나 세균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근육도 손상이 돼.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큰 힘을 사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잦은 횟수로, 그러니까 잦은 반복수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손상이 일어나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좀 손상이 일어나죠. 그럴 때 염증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세포가 또 와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근육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덥고 이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될 게 절대 근손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근손상과 통증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와, 나 진짜 나 이거 발음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손상이 온다고 해서 야, 나 근육 손상이 왔으니까 아파야 되는데 왜 다음날 안 아프네? 나 제대로 운동 안 했네 하고 막 오버트레이닝 할 수 있는데 절대 근육 통증과 근손상은 그게 관계는 없어요. 물론 관계는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무조건 근손상은 통증이 온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대사 스트레스예요. 이제 대사 스트레스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화학 물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화학 반응이 뭐냐면 바로 젖산의 생산이죠. 젖산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수소 이온이라는
그러한 이제 화학물질을 오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제 대사작용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대개 이것이 이제 근 소포체 근비대라고 해요. 이제 근형질 근비대 혹은 바디빌더 분들이 즐겨 하시는 근비대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성층? 힘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힘의 차이를 떠나서 그냥 이제 커지는 게 이제 대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거예요. 일명 펌핑이라고 해요. 펌핑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펌핑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푸시업을 하든지 벤치프레스를 하든지 뭐 이두컬을 하든지 갑작스럽게 근육이 커져요. 이게 힘의 증가인가요? 갑자기 커졌다 해서 나 갑자기 벤치프레스가 10kg 늘 수 있어 하면서 10kg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는 한정적인데 갑자기 근육이 커져요. 이것이 펌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단기적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사 스트레스, 그러니까 근육 안에 이렇게 막 체액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비대를 이끄는 요소들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다 정리할게요. 근비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바로 근자극, 근손상,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근비대를 또 이끄는 요소들이 있어요. 몸에 일어나는 거. 첫 번째 호르몬.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뭐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위성세포의 촉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여러분들 몸에 성장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네, 근비대 뭐나 세포 재생 같은 거 역할을 해주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올렸었던 IGF-1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 닌자 브로 형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휴식입니다. 휴식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님이 여러분들 키우실 때 항상 착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휴식의 중요성은 진짜 앉혀놓고 33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휴식의 중요성, 휴식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휴식. 얘들아, 휴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섭취, 영양분 섭취, 그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게 보실 분들은 처음에 이 정도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성장의 속도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세요. 왜 쟤는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 1년 만에 저렇게 커졌는데 나는 마랑님이 알려주신 프로그램을 해도, 저분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을 해도, 피트를 해도 나는 몸이 왜 안 커질까요? 사람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유전자 요인, 환경 요소 요인, 그리고 노력과 혹은 이제 뭐 주변 환경이죠. 여러분들이 뭐 섭취를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일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수주, 크게는 몇 달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눈바디라 그러죠. 이 외관적으로 변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제 프로그램을 무작정으로 믿으시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 바깥에 문 열어놨니?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짧게 보시는 거예요. 근비대를 그냥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파면서 얘기해 볼게요. 근비대를 일으킬 때 가장 좋은 운동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왜 그런 운동법이 더 좋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근원섬유 근비대는 또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 조용히. 뭐야? 아이고. 아, 이거나.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뭘까, 이거? 자, 근육의 구조입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근육의 구조. 자. 잠깐만 좀 더 줄여볼게요. 제가 이거 잠깐만. 오케이. 자, 보이시죠? 근육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이두컬을 하고 계신 몸인데 여기서 근육이 나와요. 근육이 다 통째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이렇게 다발이 또 있어요. 이 다발을 꺼냈을 때 이것이 이 근섬유의 다발이에요. 그럼 그 다발을 또 꺼낼게요.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근섬유예요. 자, 이 그림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 근섬유 안에 또 들어있는 세포가 바로 근원섬유입니다.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이게 근원섬이고 그 바깥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근형질이에요. 그래서 근형질 근비대라고 할 때는 이제 근원섬이라는 이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에 세포 말고 포함되어 있는 근섬유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체액들이라고 그래요.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수분도 들어가 있고 뭐 글루코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섬유질, 뭐 비타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 풍선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커지는 걸 근형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좀 자세히 볼게요. 이건 이제 근섬유 한 다발인데 이 속에 이제 우리가 근섬유, 근원섬유를 보는 거예요. 근섬유 안에 이러한 근원섬유가 있어요. 이 근원섬유는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근수축과 근이완을 일으키는 이러한 뭐 액틴과 미오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있는데, 그런데 떠나서 이런 식으로 근원섬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개수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다란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심폐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근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놈들도 들어있어요. 금섬유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근원섬유나 그리고 근형질, 그리고 채우는 체액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근수포체예요.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근소포체는 수축이 됐을 때 경련이 일어나면 이것을 다시 이완시켜줄 수 있는 이제 칼슘을 같은 것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연근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비대에 대해서 종류를 이제 더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더 그리는 게 좋을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연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속에 근원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보통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보통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바로 마랑의 근섬유 한 다발을 본 거예요. 이 속에 뭐 물론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있겠죠. 지금 그려볼까요? 미토콘드리아가 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근비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근비대는 바로 뭐냐면 근형질이에요. 근형질의 근비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커지겠죠. 근육이 커지겠죠. 커지는데 똑같이 근원섬유의 크기는 같은데 개수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속에 체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네랄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뭐 글루코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채워져서 커져 보이는 거야. 나중에 점점 물이 다 빠지겠죠. 빠지면 다시 보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비대고요. 두 번째 근비대는 바로 근원섬유 근비대입니다. 이건 좀 틀려요. 이렇게 좀 약간 크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좀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커지느냐? 바로 근원섬유의 개수의 증가로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근원섬유 근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근형질에 있는 근비대는 되게 일반인들이나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이제 운동하실 때 펌핑을 느끼시거나 그런 분들, 일반인 아니면 비비, 그러니까 바디빌더 분들 여러분들이 있고요. 근원섬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고중량 하시는 뭐 역도 선수들,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터죠. 혹은 체조 선수들이 이러한 구조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하나 칠게요. 생리학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시면 근원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생리학적으로 보면 세포의 개수는 늘면 안 돼요. 적어져도 안 되고 그냥 보존이에요. 성장기가 끝났을 때 보존입니다. 성인 기준에서. 보존인데 보면 근원섬유는 세포 개수가 지금 기존의 6개보다 늘었죠? 이게 별표를 친 거예요. 이 아직까지 근원섬유에 대한 근원섬유 근비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지금 우리 이제 근육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운동하게 돼서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의 근비대가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원섬유 근비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없어요. 오케이?
믿는 거예요.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믿으시고, 그에 따른 뭐 연구라든지 논문 보시고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논문이나 연구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맞진 않아요. 오케이? 마랑은 근원섬유 분비대가 있다고 믿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근섬유 아니 근 이제 예, 근비대 종류가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포커싱 할 것은 일반인들에게 들어가는 요놈입니다. 근형질 근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이제 보시면, The Mechanisms of Muscle Hypertrophy and Their Application to Resistance Training 이라 그래서, 뭐 되게 이제 근비대에 관한 이러한 이제 구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근데, 대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정리를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자, 뭐 다 그런 얘기고. 자, 이제 여기서 나와요. Intensity는 강도예요. 어떤 강도를 해야 될까? 자, 세 가지의 기본적인 레인지가 있죠? 하나, 1부터 5가지. 그러니까 하나, 5가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6개, 12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5개 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그냥 개수 차이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사의 시스템이 틀려요. Different energy system. 그러니까 그냥 1개부터 5개는 막연하게 ATP를 쓸 것이고, 6개부터 12개는 젖산의 에너지를 쓸 것이고, 15개 이상부터는 유산소성의 에너지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대사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그럼 이거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근비대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65%의 원활함의 65%는 근비대를 일으키기에는 효율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이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70% 이하로는 이제 근비대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근지구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게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조사를 해봤는데 6번부터 12번이 가장 근비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에 대해서 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야 되겠지만 일단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Volume이에요. 이 Volume은 뭐냐면 총 세트수, 총 세트수 곱하기 횟수예요. 그러니까 보면 만약에 내 A라는 친구가 3세트로 10개를 해요. 그럼 나는 5세트로 5개를 해요. 아마 총 발륨은 누가 더 높아요? 바로 A라는 사람이 높아요. 왜냐면 3 곱하기 10은 30이죠. 근데 5 곱하기 5는 25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게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3 곱하기 10이 더 발륨이 높겠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5 곱하기 5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높은 무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륨 수에 대한 차이인데, 이 발륨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근비대가 잘 올까? 했더니, 일단 이게 88%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로 운동했을 때, 고중량으로 운동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참 많이 나왔다. 오케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최고의 근비대 효율성은 10번 하는 것으로 75%의 무게로 드는 것이었다. 2분 쉬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높아졌는데, 다시 비교해줄게요. A라는 친구라고 할게요. A라는 친구는 88%의 무게로 5번 들었고요. B라는 친구는 10번을 75%의 무게로 들었고, 2세트, 4세트, 6세트까지 한 상태에서 2세트에 한번 측정하고, 4세트에 측정해보고, 6세트에 측정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건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높았던 게 바로 4세트. 오케이? 게다가 고중량이 아닌 중중량 이렇게 지금 보면 75%라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이었다.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한 그룹은요 한 이제 고중량을 했고요. 이라는 그룹은 이제 중중량 한 75%를 했대요.
난 90%로 할게요. 88%는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했대요. 다섯 번씩 했고요. 열 번씩 했대요. 자, 이게 세트 수예요.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네 번 했고, 다섯 번 했고, 여섯 번 했대요. 다섯 번 했겠죠? 얘도 열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조사는 여기서 했어요. 2세트에 한 번, 4세트에 한 번, 6세트에 한 번. 그랬더니 4세트에서 가장 높은 성장 호르몬을 야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중량을 하더라도 1세트, 2세트, 3세트 한 것보단 4세트 한 것이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았고 5세트부터 6세트부터 들어갔더니 이때부터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여기서는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트 수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개는 3세트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성장 호르몬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성장 호르몬 말고도 4세트보다는 3세트가 갖는 이점이 많아요. 뭐 남성 호르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력 분배라든지 체력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장 호르몬 자체는 발륨 수가 높았던 4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근실패점이 과연 필요한가 얘기해요. 근실패점. 네, 되게 이래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받는 질문이 뭐냐면 마라님이 알려주신 이제 뭐 3세트 10개를 하면요 마지막 세트를 제가 다 못하는데 친구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하시는데 이제 근 실패점까지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말이 많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이쪽 생각도 그렇고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결과 자체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근 실패점까지 가면 무조건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실패 지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Although the merits of training to failure are still matter of debate.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금 논쟁 중이다. 아직까지는 와 둘이 막 싸우고 있다. 이 그룹 저 그룹이 싸우고 있는데 대개는 commonly believed. 보통은 이러한 근 실패가 hypertrophy 그러니까 근비대를 일으키기에는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통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근 실패점까지 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비대를 일으킨다. 하지만 또한 increase the potential for overtraining and psychological burnout. 무슨 얘기냐면 overtraining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게다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이제 탈진. 심리적인 탈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운동 갑자기 확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조절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템포입니다. 이제 근수축 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야 될지 느리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 예를 이두라든지 풀업이라든지 근육이 짧아지면서 하는 것을 이제 단축성 수축이라 그러는데 단축성 수축하는 운동들 제가 말씀드렸던 풀업이나 바벨로우나 아니면 뭐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초 정도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막 느리게 하고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주 very slow velocity 그러니까 아주 느리게 운동하는 것도 또한 근력이라든지 근비대 같은 경우에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왜 바디빌더 분들은 왜 느리게 할까? 왜 느리게 그렇게 운동을 할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왜 여기서는 수축 시간을 짧게 잡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느리게 하는 바디빌더 분들이 그렇게 몸도 커지고 그럴까? 뭐 2차적인 거 뭐 약 복용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 건지 그걸 다 배제하고 나서 근손상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바디빌더 분들은 경력이 많고 경험도 많고요. 게다가 이제 그러한 오버트레이닝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고 가장 근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수칙은 미는 운동. 그러니까 근육이 길어진 운동이에요. 이센트릭이라 그래서 신장성 수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축성, 그러니까 이제 당기는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팔 이둔동이 좀 근손상이 좀 잘 안 와요. 비교했을 때. 네, 이것도 손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면 가장 근손상이 많이 오는 수축을 미는 건 맞는데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서 근육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알맞은 휴식이라든지 강한 정신력 아니면 휴식 이제 알맞은 섭취가 들어가면 그 손상이 일어났던 곳에 이제 근비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근형질, 근속보체 근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하는 것 자체도 근비대가 확실히 와요. 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오는데 이것은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개념에 또 가까울 뿐더러 이것을 하시려면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템포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느리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하시려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운동한다고 봅시다. 대개 다 이렇게 주 5일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월화수목은 짧게 하세요. 휴식이 굉장히 짧게 필요하니까 짧게 하시고 마지막 금요일은 느리게 하세요. 혹은 발륨을 더 많이 늘리셔도 돼요. 왜냐면 쉬는 날이 이틀이 하루 더 있으니까 이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셔서 하는 것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가장 맞게 그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뭐 제가 따로 뭐 재밌어서 읽은 거고요. 되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반인 분들이 이제 근비대가 뭐냐 뭐 그렇게 그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본 거는 근형질 근비대였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뭐냐? 근원섬유 근비대예요. 그러니까 고중량을 하면서도 근비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개는 근속보체 근비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배운 근육은 배운 이런 근비대는 이 근력 같은 게 따라오기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근력 운동하면 근력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또 근비대가 된다.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좀 개념이 좀 틀린 거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근비대에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3세트나 아니면 4세트로 10번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쉬는 시간은 1분 이내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분이 이제 근비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로 꾸준히 많이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운동 단위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들 몸이 아무리 커요. 그래서 뭐 막 커브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근섬유 이제 좀 이해하시죠? 이렇게 있어. 아무리 커 근데 힘이 못 써. 그 얘기는 뭐냐면 척도 신경에서 오는 운동 단위라는 이런 다발이 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장력을 일으키는 힘을 일으키는 근속 원섬유가 이렇게 네 개나 나왔는데 두 개밖에 안 돼요. 이 근육을 쓸 수 있는 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어디 뭐가 누가 바로 뇌과 뇌. 이 뇌놈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점점 늘리다 보면 우리 뇌 자체가 뭐냐면 아 힘이 너무 부족하다. 힘 좀 써야겠다. 어디서 보면 힘을 얻을까? 아 우리 뇌님 아직까지 이렇게 근 원숭이가 많이 남았는데 요놈들을 더 갖다 쓰시죠? 아 그래? 어떻게 하면 갖다 쓸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신경 다발을 이렇게 하나씩 꽂아놔요. 꽂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고난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렇게 3개가 있거나 아니면 4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섯 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일반인 분들은 이걸 고중량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다 만약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 했어요. 없잖아요. 그럼 작년에 이렇게 있는 거 다 썼는데 여기서 더 세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아, 그럼 그러면 근 원소명 하나를 더 만드시죠. 이때부터 생기면서 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풍선 속에 구슬을 계속 넣다 보면 커지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과 함께 몸도 커지는 증상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근원섬유 근비대라고 해요. 자,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세포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늘어난 근원섬유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중량으로 늘리신 근력이 물론 한 달이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40%는 빠져요. 하지만 1년을 쉬든 2년을 쉬든 다시 근력을 도전하게 되면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 이제 비비식으로 운동하신 분들보다 더 빠르게 근력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죠. 오늘은 근비대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대해 근력에 대한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네요. 짧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 근력 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요라는 것은 이제 근력 운동 강의에서 하고요. 일단 근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근비대라는 것은 근육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빵빵. 오케이? 근육이 빵빵빵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육이 커지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근육이 팍 커지는 게 아니야. 하나, 근섬유 안에 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형질 안에 액체, 피, 비타민, 수분, 뭐 섬유질, 글루코겐, 이게 들어가서 커지는 거예요. 풍선에 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는 뭐냐? 근원섬유, 세포수가 증가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풍선에 구슬 하나씩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풍선에 구슬 3개만 있으면 안 늘어나지.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하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바로 근원섬유 근비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전자 같은 근섬유가 더 잘 와요. 여러분들이 소위 느끼는 펌핑 같은 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근형질 근비대예요. 힘과는 차이가 없어요. 힘과는 과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근육이 빵빵 커져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펌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포소에게 피가 들어왔다가 숙축이 됐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풀리긴 되지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비대를 일으키는 요소 중에 세 가지의 큰 요인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근자극. 오늘 적응했던 무게는 반드시 더 나은 무게나 아니면 더 많은 횟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적응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자극. 두 번째, 근 손상. 근육이 손상돼야 돼요. 하지만 근육통이 꼭 와야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근육통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제 근육을 썼으면 근육 손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좋은 근비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다? 이제 대사 스트레스예요. 몸에서 있는 화학 반응. 여러분들 배고프거나 갑자기 여러분들 몸에 이제 막 운동을 하다 보면 막 타는 느낌, 자결통 있죠.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젖산 분비, 그리고 또 이온 분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체액이 차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근비대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적인 것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휴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비대 휴식 같은 게 중요하고 섭취도 무조건 중요하고요. 왜냐?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면 뭐가 필요해? 근육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게? 프로틴. 그래서 프로틴 섭취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비대의 속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펌핑되는 분도 있지만 느리게 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짧게는 수주 걸리고 길게는 수 달이 걸리기 때문에 참을성을 가지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근형질 근비대였고요. 그다음에 근원섬유 근비대는 우리 몸에 이제 장력을 일으키는 세포가 바로 근섬유 안에 들어있는 근원섬유인데 요놈들이 이제 피로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우리 뇌가 이제 피로를 해서 많이 이제 운동단이 이제 근신경계를 이렇게 발달시키다가 좀 부족하면 더 늘려요. 더 늘리면서 이게 점점 차면서 근섬유라는 이 풍선 같은 것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에 앞서 3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비대가 뭔가 그냥 아시는 분이고 아니 알고 싶으신 분이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자세히 좀 확인해 보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오늘 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좀 생각이 다르다 아니면 이것다 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공유가 가능하니까 지금 얘기해 보시면 돼요. 한 5분 정도만 지금 오늘 배운 내용과 좀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고 얘기 좀 하고 바로 저는 복합운동 오늘 마리오왕과 함께 코어 운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